철수는 슈퍼에서 제일하는 양파, 양배추, 그리고 팽이버섯을 샀다.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?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지금 저희가 추산하고 있기로 대략 한 해에 한 100억 원 정도. 하지만 수출 품종 대부분이 외국산이다 보니 로열티도 수출액의 10%가 넘었습니다. 어림도 앙! 앙! 어떤 품종이나 작목들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보유하면은 먹거리 문제 해결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. 탐스런 딸기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. 국산 품종인 사랑입니다. 농가에 보급된 지 10년 만에 일본 품종을 제치고 점유율 80%를 넘어섰습니다. 마트에 내보냈는데 그 흰색 팽이버섯이 상해서 갈색이 된 걸로 인식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농가분들은 계속 출하하던 양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출하를 못하게 되니까 다 폐기했던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네, 태국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은 우리 딸기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의정서에 따라 해외 종자를 제조업에 활용하면 그때마다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.